이제 돌아오실 때가 됐는데. 제발. 괜찮았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아침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다. 누군가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 굴고 있었다. 말하는 모양을 보니 그건 정말인가 보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할까? 이거 군인인가? 도박이야? 총도 없네 우리? 도박이라고? 망하진 않았어 이번판. 아직은 구출을 기다렸지. 그래 바로 이런, 이게 구출이지 누가 알겠어. 그래 차. 보고! 아 미친 뭐야. 이제 아빠잖아. 우리는 우호적인 얼굴을 기대하며 문을 열지만 대신에 우리는 얻어 터지고 묶인 상태로 습격자들이 우리 집을 약탈하긴. 안돼, 우리의 모든 보급품을 약탈당했다. 와 조졌다. 여러분 군인이라매. 날 그렇게 고셔놓고 이게 뭐야. 어떻게. 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나도 군인인 줄 알고 여러분들도 군인인 줄 알았지. 군인이라고 막 다들 막 그러는 거야. 아 아니야 근데 나도 잘못 판단했어. 아 아빠가 스프 하나 갖고 왔네. 물 두 개랑 라디오. 어 그래도 지도 갖고 왔어. 아 개 같은가. 진짜 이거는 이제 버티기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아빠를 포기해야겠는데. 지금 보니까 아빠 못 살려.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질병을. 아 진짜 지금 너 어딜 나가 도대체. 나갈 데가 없어. 아이고 쫘쫘쫘쫘쫘 살아있네. 살아있어 예미 삼촌 별풍 44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44일에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네요. 44샷 4 더하기 4는 44개 귀여미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생존하면 헐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음식 없이 많은 날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테드는 강했지만 이 상황을 테드에게 너무 혹독합니다. 테드는 배고픔으로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돌로리스 미쳤다. 보내 보내. 그러니까 미쳐도 꽤 오래 간다 하더라고. 돌로리스는, 돌로리스는 유일하게 원하는 건 물입니다. 돌로리스는 지금 탈수인가? 목마르다네. 이 정도 버틸 수 있잖아. 이제는 탈수니까 물 주고. 어? 아마 당신은 대부분 사람들이 흠 없어진 종말 이후의 세계는 평화와 고요한 시기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문 앞에 방문자가 있잖아. 우리가 문을 열자 푸른 점프 정장을 입은 이상한 남자가 우리에게 워터칩을 교환한 적 같다. 워터칩? 워터칩이 대체 뭔데? 방독면 준다고? 근데 지금 물이 너무 없는데? 근데 지금 물이 지금 없어 너무. 방독면이 지금 애초에 지금 필요가 없어 이제. 그리고
방독물 필요 있나? 딸이 구해올지 모르겠네 물을. 근데 물을 구하는 지역에다 내가 안 찍은 것 같기도 해 지금. 딸이 방독면을 구해올 거야 저 위치면. 딸을 믿겠어. 우리는 워터칩이 뭔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설명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 남자는 감사의 말을 몇 마디 하고는 떠나갔다. 미안하네. 배고픔 미침. 우리는 아침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다. 누군가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 굴고 있었다. 말하는 모양을 보니 그건 정말인가 보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할까? 이건 진짜일려나? 한번 낚시 당했으니까 이건 진짜겠지? 믿어본다! 끝! 군대인가요? 미션 석세스! 바깥에 소동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노상강도. 메리제인은 아마도 노상강도에 바로 걸어갔을 겁니다. 야, 이 와중에 딸 노상강도한테 잡혔네. 메리제인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구린들이 초라한 대피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안전하다. 마침내 안전하다. 내일은 어떨까?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건 분명하다. 야, 한 명으로 깬 거야? 아니, 원래 둘이 있다가 나가서 한 명 죽으면 원래 못 깨잖아. 항상 그래서 이때 항상 실패했었는데 메리 제인이 강도에 잡힌 날, 끝나야 되는 날, 이날 들어와서 산 거네, 그러면. 1일 우리는 모두 안전하다. 2일 리히터 적도심. 5일 승자 독식. 7일 잠을 못 잤다. 8일 마트 점거자들. 8일 다리 두 개도 좋지만 네 개면 더 좋지. 강아지를 먹으려 했구만. 13일 드디어 희망이 생겨서 핵 낙진이 사라졌다. 14일 술집을 방문해 술을 갖고 왔다. 군과 접촉했다. 그 와중에 내 아들 티미가 생일을 맞이했다. 21일 군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29일 우린 장례식을 치러야 됐다. 미안해 아빠. 37일 티미는 돌아오지 않았다. 44일 약탈자들에게 침입당했다. 대피소가 약탈당했다. 45일 46일 돌로리스가 미쳤다. 아, 46일 때 아빠가 죽었네. 50일 메리제인은 사로잡혔다. 50일 군대에 의해 구출되었다. 와, 이게 여러분들 100% 만약에 여기서 50일날 구출 못됐으면은 나가서 메리제인 사로잡혔으면 게임 끝났어요. 원래는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날 하필이면 구출돼가지고 진짜 운 좋게 아주. 아이고, 이거 재밌다니 별풍선 40개 감사드립니다. 아, 이걸 깼네요. 아, 어려움도 시원하게 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우아쿠TV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네요. 우아쿠TV의 어려움을 깨는 그런 BJ가 됐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아주. 자, 유튜브 들어오시면 사실 우아쿠클럽에서 블러드본 1회차를 깬 사람이 없어 나밖에. 어? 1회차도 깔끔하게 깨줬고요. 그리고 또 뭐야? 에일리언 어려움 한 명도 못 깼죠? 저 어려움 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우리 클럽 최초로 60초 핵폭발 하드를 클리어해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클럽에서 조마문이 게임 못한다는 거는 다 전부 다 이제 없는 얘기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